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멘토링 7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어린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아직도 미정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모든 원상 회복돼서 어린이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또 멘토링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흥미있는 하나의 주제를 또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이다.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알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가, 최근에. 그래서 이걸 또 자격증도 있고 그런 또 직업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영상 짧은 거 보고요. 또 설명하고 제가 또 관련된 영상을 더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글의 인기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네, 한류 확산과 맞물려 한국어 수강 붐이 전 세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이 좋아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던 참가자는 아예 한글 티셔츠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인기장 선생님. 한국 드라마와 음악, 음식 등에 반해 한글을 배우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항상 먹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글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변한 문자를 국민을 위해 직접 만들어서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위해 양분되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7곳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은 54개 나라 138곳에 설치돼 외국인 4만여 명이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는 미국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미국 대학은 150여 개로 지난 10년간 70%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어 수강 붐은 한국 영화와 K-pop 등 한류가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I mean, there are some Korean artists that I enjoy listening to, and some Korean movies and dramas that I enjoy watching. So it helped. 한국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이 늘면서 한국어 수강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내일 새 행주, 스카트. 자, 최근에 뭐 한류 붐에 의해서 우리 한국어 교육이 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 뭐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이 어떤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격은 또 어떻게 하면 따는 건지 우리가 한번 한국어 교육 관련돼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외 한국어 교육 19세기 후반에는 세계 10강이 한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파견이나 인재 양성 목적으로 1880년에 일본의 동경 외고 대학, 러시아에서 상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도 한국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자, 국내에서 하는 것은 언제였을까요?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학당, 그렇죠?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더 많이 한국어 교육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습자의 폭발적인 증가된 것은 경제 성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류가 있으니까 한국어를 아는 이제 무역한 사람도 있겠죠.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졌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화 한류를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었다. 외국인들이. 자, 1단계는 1959년 한국어 교육 시작하고, 서울올림픽 개최 이전까지는 군사 외교적 목적으로 소수가 했다. 아마 이때 보면요,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와서 배운 사람도 있지만 우리 공상권은 아마 북한에 가서 또 배운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공상권은 북한에 가서 배운 사람도 최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2단계 1차 대학기는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또 공산국가 외교 수립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한 것들이 이제 많이 도약기가 됐고 또 해외 2세 3세들이 한국을 또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 관리체제기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데다가 한류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한국 이때는 감소가 됐다가 2000년, 2010년 전후에서 중국 경제 성장과 중국 유학생들 한류 열풍으로 한국 학습자가 전국 대학으로 확대가 됐다. 지금은 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대학은 유학생이 없지만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은 거의 뭐 정원의 한 10% 20% 뭐 몇백에서 몇천명까지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한국의 유학생이 제일 가장 많은 게 중국 유학생일 거예요. 3차 대학교 유학생 수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출신국이 다양하며 유학 목적이 세 번에 됐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향후 한국어 시장 전망은 한국 교육의 더욱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출신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개별적 학습 목적에 따라 교재와 교수법의 전문화, 학습자 문학에 대한 이해, 재전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아 다른 나라의 언어, 특히 중국어와의 경쟁도 점점 가해될 것이다. 그동안의 한국 교육 정책은 주열적인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데만 마음을 기울이면 됐지만 앞으로 한국 교육은 비아시아권 지역의 의거 시장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권 다른 언어와 경쟁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에서 제외고 할 때는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요 영어는 당연히 제일 외국어고요. 우리 때는 제2 외국어가 주로 독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불어 그랬어요. 스페인어도 간간히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대학에서도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가 굉장히 제2 외국어로서도 유망했었죠. 그러나 이제 최근 1, 20년 내로 오면서 그런 언어들은 오히려 더 비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다 영어로 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와 주위에 있는 국가들, 특히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생에서도 제외고는 많이 이제 인기가 있게 됐죠.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이제, 비아시아권,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경쟁 언어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하여튼 최근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애호자가 많아서 한국 교육시장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생 중심에서 절충형, 전공유학생 중심형에서 여기 이제 절충형으로 기관을 운영하게 됐다. 전공과정 유학생 관리 강화에서 교육부가 2017년도 토픽 3급 이상의 외국인만 전공 입학을 허용하도록 확대기 권장하고 대학평가에 반영한다. 그래서 토픽, 한국어 과정을 공부하는 가르치는 기간이 늘었다. 얘기죠? 국내 정규과정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다. 6급제가 있고 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다. 비정규 특별과정, 위탁교육 등 각기 가면 차이가 있다. 유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냐? 2015년 이상 보니까 아시아의 22개국인데 100명에서 1000명 미만 보니까 제일 많은 것부터 보세요. 1000명 이상은 중국이 5만 4천 명. 압도적이죠. 5만 4천 명. 지금 뭐 7만 명이라 그러는데 5만 4천 명. 베트남 4,000명, 일본 3,000명, 몽골 3,000명,
대만 2,000명, 인도네시아 1,000명, 우즈벡 1,000명. 그러니까 중국이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홍콩,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미얀마, 스리랑카, 터키, 키르기스탄 이런 데들이 있다. 자, 유럽은 어떠가? 프랑스가 1,000명이에요. 프랑스 1,000명. 근데 여기 보니까 러시아가 또 거의 1,000명 육박하고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미국은 별로 없나 보네요. 이게 유럽이니까, 이게 유럽이니까. 유럽에서 프랑스가 가장 많다. 북아메리카 미국이 있죠. 3,000명. 캐나다 1,000명 가까이. 아프리카에서는 뭐 다 적네요. 그렇죠? 2,300명.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 1,000명은 없고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전 세계적으로 있죠. 전 세계적으로. 호주. 총 48개.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항공교육을 배운다.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이제 뭐냐면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항공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지역사회 신속한 융화시켜 지원정책을 표준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로 참여를 제거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서의 과정을 보면, 뭐 이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단계별로 기초에서 초급 중급으로 가네요. 시간을 얼마를 배우고 점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화자용 귀화. 그래서 5단계 심화 과정이 귀화. 귀화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초 혜택은 뭐야? 국적별로 필기시험 면접에 국적시험 면제가 되고 국적심사 대기 시간.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네요. 또는 우리 한국 뭐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 자격도 한국 능력 입증이 되면 좋네요. 외국인으로서 특정 활동 능력 입증 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네요. 그다음에 강사가 있어. 강사. 국어 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국어원 3급 자격을 딴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걸 좀 보면서 요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국어 교원 양성. 또 영어나 제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 교사로도 쓰겠죠.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이상 2년 이상 경력 확인하면 교원 양성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5단계 강사. 법무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문화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가 한국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외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한국이 또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장래 진로로 탐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나 가지 않았던 블루오션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요, 여기 한국어 자격증 따는 게 있는데 한번 어떻게 자격을 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니까 한국어 교사의 전망. 또 이건 한국어 교원 자격. 한국어 교육 전공. 한국어 교육 전공은 이제 저거죠. 누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 한국어 다문화학부의 남은경 교수입니다. 영상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려사이버대 한국어 교육 전공은 2013년에 신설되었고 그 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본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은 현재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 중에는 서울대 대학원을 위시하여 국내의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어 교육 연구자가 된 사람도 있고 교원 자격증 취득 후 곧장 현장에 나아가 한국어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해외 파견 교원, 코이카 해외 봉사대원으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정센터와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 고, 방과 후 교사가 되어 다문화가정 자녀 및 중도입극 자녀를 교육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교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이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려사이버대 한국어 교육 전공이 많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께 고려사이버대 한국어 교육 전공의 특장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교 한국어 교육 전공에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 뛰어난 교수진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수 대학의 박사급 전문 연구자들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사이버대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에는 한국어 교육 전임 교수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공의 전임 교수가 있어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예술 방면으로 차별화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교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은 국내 최고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자매 학교라고 할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센터에서 참관 수업과 모의 수업을 할 수 있어 최고 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교는 서울 경기권을 위시하여 전국에 퍼져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우수한 실습기관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러시아 등 해외의 한국어 교육 실습기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교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 선택 과목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치하고 이를 공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되어 나가거나 초급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경우 외국어 회화 실력이 있는 한국어 교원이 경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본교에서는 외국어 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본교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은 같은 학부 내의 다문화 국제협력 전공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본인이 원하면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이와 동시에 법무부의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까지 있으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교에서는 두 가지 분야의 공부를 함께 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본교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은 정규 교과과정 이수 외에도 다양한 학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교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은 성별과 나이, 그리고 거주지를 초월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가 운영하는 바른한국어 멘토 봉사대 활동을 통해 재학 중에 미리 외국인과 한국어 교육의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한국문화유산 답사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원 실무 특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졸업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필리핀 등에서 실시되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에도 동참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려사이버대 한국어 다문화학부에 한국어 교육 전공에 들어오신다면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인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을 개척하시려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바랍니다. 우리 고려사이버대 한국어 다문화학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 다문화학부에서 한국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인류 사회에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죠. 따라서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한국의 드라마나 K-POP으로 시작했던 한류는 한국과 관련한 모든 문화적 소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에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 상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동남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나아가서 남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속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군 이래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대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 문화의 핵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언어와 문화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마다 교육 희망자들이 북적이는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과 함께 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훌륭한 한국어 교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배경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한국어 다문화학부의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통시적 시각과 함께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전통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문화론과 한국민속학,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같은 이러한 여러 과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한국어 다문화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각종 한국문화체험 행사도 자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한국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문화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몸으로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의 식구가 되신다면 우리 학과가 제시하고 있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과 학생 식구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우리와 뜻을 함께 하실 분은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공 학과에 대한 거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런 쪽도 있구나. 저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한 요구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우리 전공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고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